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고 난 뒤에 앞에서 배웠던 뭐 FTP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켓, 포트스캔 등 여러 가지를 프로그램을 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명령을 좀 받고 싶어요. 사용자한테요. 옵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이너스 F 옵션은 뭐 파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옵션들을 이제 받게 되는 건데, 한마디로 하나의 그 헬프 페이지를 만들어서 옵션들을 안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프로그램 때 우리가 옵션들을 또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더해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파이썬에서 옵션을 더하는 것을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opt pass라고 해서 옵션 파서입니다. 이렇게 옵션 파서 모듈을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항상 이제 파이썬 뭐 검색하시다 보면 다큐멘트 같은 경우나 이런 구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를 이제 뭐쭉다 읽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하는 방법도 이런 그 안에 또 함수들의 속성들도 예,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필요한 것만 좀 가져와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모듈의 정의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dd option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런 도움말 하나하나 옵션들을 추가하는 예,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추가를 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금방 다큐멘트에서 봤듯이 우선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제가 미리 코딩을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좀더할 건데, 우선 import opt pass라고 모듈을 가져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parser 객체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opt parser로 option parser를 저희가 함수를 불러올 것이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안내내는 거, 어떤 에러가 이제 발생한 건 사용자들이 이제 입력을 좀 잘못했거나 예, 그랬을 때 나타나는 그런 사용자의 그 도움말, 예,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써지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이제 요것은 예, 유주라고 하는 나중에 명령어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불러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다 add option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함수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더합니다. 옵션 하나 추가될 때마다 요걸로 이제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문자 H, 뭐 대문자 P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소문자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옵션에 대한 그 값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H라는 옵션으로 우리는 뒤에다가 호스트 네임들을 이제 받겠다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의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받는 변수. 예, 그래서 H라고 옵션을 해서 뭔가 값을 사용자가 입력하면은 호스트라고 하는 변수 안에다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그 호스트 값을 예,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타입은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값으로 받는다. 그 다음에 헬프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정보들을 입력을 할때 이제 헬프 명령어를 했을 때그 나오는 그런 값들이겠죠. 그래서 특정한 헬프 정보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뒤에 입력하는 것은 여기 아까 다큐멘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또 자세하게 써 놓기도 하죠. 그래서 최대한 자세히 써는 것이 좋다. 예, 써 놓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로 쓰면은 두 개의 옵션이 동일하게 먹힌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F 옵션이라고 그 다음에 하이픈 하이픈 파일이라고 하는 거 요것을 같이 뭐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옵션들을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것을 받고 싶어. 우리가 argument라고 얘기를 하죠. 변수 값들을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옵션에 그 옵션 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값들입니다. 그래서 그 옵션 값에 입력하는 값을 저희가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뭐 100개가 되든 200개가 되든 그렇게 많은 옵션들을 쓰진 않겠죠. 아무튼 뭐두 개나 세개 정도, 예, 두세 개 정도의 옵션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그 입력한 값만큼 우리가 요 값에다가 넣어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이제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고요. 뒤쪽에다가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이거는 딱 정해진 규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지금 변수값에다가 저희가 옵션을 받았잖아요. 옵션 값을 받았잖아요. 전달 값을요. 그렇기 때문에 호스트라고 하는 것은, 예. 자, 호스트라고 하는 것은 옵션즈 쪽에서 호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나는 받겠다. 바로 요겁니다. 여기 정해있던 것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라고 하는 것은 옵션주에서 포트라고 하는 값을 받겠다라고 쓰면 됩니다. 후에는 이제 포트 정보들이 딱 하나만 받지는 않잖아요. 뭐 여러 개의 뭐 쉼표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뭐 예를 들면은 주석 처리하면은 뭐 20번 포트, 그 다음에 80번 포트, 808 포트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받잖아요. 예, 그랬을 때는 이 포트 정보에 여러 개의 값들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때는 이제 배열 형식인가, 우리가 이제 리스트죠. 파이썬에서는 이제 리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리스트 형태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쉼표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넣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벌써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어려움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옵션에 대한 OPT 파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중에 반영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입력하는 값들이 실질적으로 있냐 없냐, 저희가 이제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 받는 값들을 이제 구분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다큐멘트 쪽에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겠지만은 이제 뒤쪽에 나와요. 근데 그것들도 찾아내려면 힘들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반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봤는데, 만약 호스트 값이 없거나, 이게 논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없거나, 그리고 엔드입니다. 그리고예요. 그리고 우리가 포트라고 하는 것들이 없거나, 이게 이둘 중에 하나라도 입력을 안 하면은 얘네들은 둘 다, 오케이, 둘 중에 하나도 안 나오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옵션은 꼭 필수 항목이라고 정의를 하신다면 이두 개는 꼭 필수로 이제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고, 프린트, 만약 둘 중에 하나, 이게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라도 입력이 안 되면은, 파서 유저라고 해가지고 프린터를 해줍니다. 그럼 얘는 뭐냐? 요것은 뭐냐면은, 바로 얘가 찍힙니다. 요것이 얘가. 요게 바로 프린터로 찍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옵션에서 정의한 값이 바로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입력을 둘다 했어요. 그러면은 프린트 호스트 값하고 프린트 그 다음에 이제 포트 값하고 두 개를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나요? 예, 한번 소스 코드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한번 동작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동작을 시킬 때는 IDLE, 이게 파이썬 IDLE에서도 파라미터 값을 전달하는 게 있다고는 들었는데, 요걸로 저희가 테스트 하지는 않고요. 제가 미리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 바로 콘솔, 이 소스 코드가 있는 그 콘솔을 저는 파이썬 3에다가 계속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C 드라이브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파라미터 값을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이썬, 예, 파이썬, 그 다음에 옵션, 리눅스에서 할 때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리눅스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콘솔에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값은 192점, 뭐 168점, 그 다음에 아까 140에 128 이런 식으로 아규멘트 값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H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린터로 하시면은, 지금 아까 마이너스 H를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로 바꿨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H 소문자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류가 나오는데, 그 H하고 그 H하고 같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H로 그냥 대문자로 받을게요. 왜냐면 이게 H가 그 H하고 그 H하고 같아요. 예,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거하는 H하고 같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H로 해가지고 그러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가 두 개가 지금 현재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요것이 현재 출력이 되죠. 위에 있는 요거 출력이 돼요. 그래서 안 되죠. 두 개를 다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P 옵션이라고 하는 걸로 내가 80포트에 대해서 이제 뭐 나중에 뭐 스캔을 동작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아규멘트 값을 저희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하시면은, 입력하시면은 이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뜨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입력이 안 되면은 여기가 출력이 되는 거고, 두개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파라미터 값으로 전달을 받았다면은, 아규멘트 값으로 받았으면은
바로 이렇게 프린터가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앞에서 저거 같이 공부를 하셨다면은, 영상으로 보셨다면은, 기존에 앞에서 만들었던 공격도구나 기타 몇 개의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옵션들을 정의해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이미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프로그램 제작을 할 때 필요시에는 이렇게 저희가 옵션 값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